미국 연준은 현지 시각 30일부터 5월 1일 이틀 동안 FOMC 회의를 엽니다.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4월 고용 보고서의 내용입니다. 자,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, 또 구인 이직 보고서,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등 정말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미국 경제는 사실 견조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. 미국 고용 시장이 워낙 탄탄해서 미국 가계는요, 이 부담 없이 소비를 즐기고 있고요. 또 주거용 투자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. 하지만 최근 노동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나 가능성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미국 노동자들이 즐거우면 한국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는 아이러니입니다. 이 탄탄한 미국 경제를 확인하면 주식시장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을 테니까요. 자, 이지혜 뷰였습니다.